위해서 분명히 죽었지. 네가 양강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새끼는 양아치 중에서 아주 센 양아치야. 어? 인생의 반을 빵에서 썩었대니까. 오죽하면 지 엄마도 날랐단다. 지 아들 무서워서. 지하철에서 날 성추행범으로 몰더니 그쪽은 개도둑이야? 저 가도 돼요? 안 된다면. 돼! 뭐야 또 이건. 혹시 내가 교수대에서 죽은 거 너 진짜 몰라? 내가 죽었는데 자꾸 살아난다고 임마. 국수야, 나는 죽었다고. 죽은 게 아니라 죽고 싶겠지. 형이 잡으면 끝나. 형 지지 마, 제발 지지 마. 이 국수 정체가 뭐야. 천번 만번 말했잖아, 나 천사라고. 앞으로도 형한텐 두 번의 기적이 더 올 거야. 나 걱정했잖아. 우리가 인연이 깊네요. 난 여자가 말만 해도 귀여운 거 있죠. 얼굴도 작고 손도 작고. 사실 제가 오늘 출강 이봐, 그쪽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면. 차 뭘로 땄다고 했죠? 이거, 아, 내가 뭘 어쨌는데? 내려. 너 나한테 지금 말 깠냐? 네가 먼저 말 깠잖아. 아, 세상 인심이라는 걸 이렇게 무섭구나. 무서워 아주 그냥. 에이, 페이스. 그냥 꿈이지. 그게 무슨 기적이겠어. 석방돼서 나가면 엄마는 찾을 거야? 우리 엄마 얘기하지 말랬지? 왜 여기 있어? 나 몰라? 내가 니를 잊지 않아. 그럼 이름 좀 기억이 나시려나? 이리도 꼰대가 누구지? 내가 아는 건 없지만요, 인생은요 원래 이런 거예요. 지질이 무겁는 놈은 더 지질이 무겁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고요. 엿같이 내가 죽어서 한번 당신 만나 따져볼 거야. 왜 나야? 왜 나야? 하필 왜 나야? 어디 가? 병원 간다. 어디 가기는. 에이씨, 이렇게 두 날이나 지랄이야. 수건 내려봐요. 눈 좀 보게. 에이, 대충 합시다. 그냥 가실래요? 왜 그렇게 사람을 맨날 빤히 보고 웃고 그래요?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, 인간답게 살아본 적이라곤 한 번도 없는 그런 남자를 하나 아는데, 그런 애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자랑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?